바뀌지. 네?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픈 걸 어떻게 다 귀신 탓을라. 네. 어떻게 다 귀신 탓이야. 죄송합니다. 네? 네. 너무 빠지지도 말아라. 무당할래? 네. 아니요. 무당할래? 아니요. 그지? 네. 일단은 음양오행이 몸에서도 기운이 돌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막힌 기운이 있으면 뚫어주는 것도 분명하고 안 들어간 기운이 있으면 넣어주는 것도 분명해서 딱 세척 먹이고 나면은 네. 지가 지 몸이 균형을 받는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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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말아라. 네. 삼중바람도 아니고 네. 칠성바람도 아니고 네. 귀신바람 아니다. 네. 네. 내가 이거를 이루면 달성을 하면 뭘 할 수 있는지 내 끝은 어딘지 수십 번 고민을 하고 내가 왜 필요한 사람인지 돌아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있을 수도 없고 그러고 있었단다. 그래서 지가 내린 결론이 쉬어가자 했는데 재촉하지 말아라. 지가 나가서 일을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지는 그 안에서 지 만족을 찾는다고 하니 부모 틀 안에서 하지 않겠지만 서도 그래도 이 아이는 기다려줘라 하여서 어찌됐든 간에 오늘 조상사자 걷어감으로써 이 아이 지 죽을 고비는 갖고 가겠습니다.
아,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근데, 오늘 그 살해자분은 그 어떤, 아까 영가가 실리고. 일단은 시아버지. 하고, 시고모 할머니. 시할아버지.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주 저기였고, 사촌 여동생. 아, 다, 사촌 여동생도 이제 어차피 다 돌아가신 분들. 그쵸, 자살하신 분들. 좀 많았어요, 이 집은. 그리고, 우리 쪽으로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제 시댁 조상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가 조상의 벌전이 좀 많은 그래서 조상의 벌전이라고 하면은 잘 업장이 많은 업보가 많은 집 살생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동물도 쉽게 죽이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집안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람이 치여 죽거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그게 이제 내림을 해서 이 업장이 어쨌든 자손한테 내려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잘 안 좋은 케이스였어요. 근데 아까쯤에 살해자분 막 팔을 막 비틀고 그러던데. 이제 그거는 영가 중에서 이제 뇌성마비가 오셨던 분이 있어요. 이제 입이 그 이렇게 구하나사 오고. 아예 모르는 영가예요?
그 아니면 조상 쪽. 집안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집안 연관이 다할 수는 없잖아요. 너무 많으니까. 근데 그 그죠. 중에서 핵심을 잡아서 뽑으면 그분들이 끌고 나가시니까 해서 굉장히 많았어요, 오늘은. 핵심으로 하신 분들 몇 명인데 좀 많았어요. 몸에 있는 연관은 다 네, 빠져나간 지금 이제 다 빠진 상태고 다시 이제 영으로 영. 갔죠. 저러다가 또 다시 또 힐 수가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아. 그렇죠. 그럴 경우가 좀 높죠.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. 저런 분들은 내가 일단 느낌 좋지 않은 장소는 안 가는 게 옳아요. 그리고 이제 영가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,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음하고 습하고 음습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기운 쪽으로 안 좋은 건안 가시는 게 옳아요. 만약에 살면서 안갈 수는 없으니까 예, 가게 그렇죠. 된다면 주위에 아는 선생님, 저희 같은 사람들 있다면 예. 바로바로 가서 이제 걷어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. 아, 그렇구나. 저렇게 이제 구슬 하고 네. 남은 음식은 어떻게 해요? 신령상에 있는 음식 같은 과일 같은 경우는 같이 다 나눠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신령상에 올린 거니까. 그렇죠. 그건 신령상에 올린 거니까 이제 좋은 분들 나눠드리고 나눠 먹고 제가 집도 먹고 같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고 과일만 전하고 나무 이런 거 이제 버리는 게 옳고 그리고 이제 조상상 같은 경우는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안 갖고 가요. 그럼 아까 전에 한복 같은 거는 상에 올려던 한복은 태워야지. 태워야지. 이제 그 영가들 입으라고 새 옷을 해드린 거니까 그렇죠. 태워야지. 아니 이거는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라. 저 맞아. 옷을 혹시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쓰지 않냐? 아니면 저 음식을 또 다시 아, 영상 그러지 절대 안 해요. 그럴 수가 그렇죠. 없어요. 큰일 큰일 나요. 나잖아요. 큰일 나요. 정말 큰일 나요. 들으셨죠?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큰일 예, 나요. 그럴 수가 이렇게 없어요. 물어본 거예요. 이제 그 나머지 썰은 이제 나중에 인터뷰할 때왜 그러면 안 되는지,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제가 이제 그 다음 편에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알려드릴게요. 큰일 나요. 다음에는 한썰 이야기로 한번 찾아뵙도록 약속드릴 수 있나요? 시청자들한테. 네, 좋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.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고생 많으신 우리 수정궁 선생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에 또 다음 편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할게요. 다음에는 썰 무서운 썰 한번 예? 기대하겠습니다. 귀신 썰, 귀신 썰. 기대된다. 예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